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유블라테 41집에서 몇 곡이나 곡을 작곡을 하셨죠, 선생님?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야 하나, 마음은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부끄러운 두 곡입니다. 뭐그두곡 중에서 혹시 더 마음에 드시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라는 그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 곡에서 그 지휘자들이나 찬양 대원들 혹은 성가 대원 그 성도님들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들으면 왜 기독교인은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고 고난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지는 길이 어렵다고만 생각한 슬픈 가사로 저는 어렸을 때 인지가 되었었는데 이 곡에서는 그거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가사에 포인트를 많이 두었습니다. 더 나가기 네, 원합니다. 더에 네, 더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곡에서 혹시 그 작곡가로서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쓴 기법이라든지 혹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오래 찬양을 작곡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접하게 되는데 저 자신조차도 뭐 가스펠 같은 분위기를 낼 때도 있고 요즘 CCM과 같은 경배와 찬양 또 아니면 굉장히 클래시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 곡은 작곡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곡 중에 제가 굳이 이제 한다면 조금 더 전통적인 화성과 그런 진행의 목표를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아하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혹은 뭐이 곡에 얽힌 간증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주께 가까이라는 그 경배와 찬양곡을 좋아하는데 가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에 제가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한 곡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곡은 조금 어떤 느낌으로 작곡을 하셨는지, 임재하 소서라는 곡. 예, 임재하 소서라는 것은 제가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령받은 자의 그런 삶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어렵게 썼는데 제 어설픈 가사에 좋은 이 텍스트가 들어왔더니 너무 완성도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고 가사를 작곡가로서 이제 가사를 선택할 때 어떤 면이나 혹은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편이신지. 뭐 작곡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떤 작곡가는 음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음악에 어울리는 가사를 붙이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가사나 말씀 또 찬송과 가사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그 가사에 맞는 곡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성령 임재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곡이지만 그 중간에 찬송가가 인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성령이여 임하사, 근데 제가 약간 가사는 바뀌었죠. 성신이여 임하사, 옛날에는 그 가사였는데 그 가사를 가지고 썼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초대교회의 그 다락방의 그 환상적이고 불같고 뜨겁고 오묘하고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연출하고자 하는 전주 부분과 그 성령 임재를 받은 후에 우리의 강인하고 담대한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곡은 어떻게 쓰시는 스타일이세요? 꾸준하게 쓰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몰아서 쓰시는지, 아니면 마감에 맞춰서 쓰시는지? 모든 작곡가에게 공통되는 마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마감 직전에 마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작업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묵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피아노로 즉흥 연주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묵상하던 부분에 어울리는 부분은 그 순간에 이미 가사를 붙여서 제가 연주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고, 그 즉흥 연주된 모티브를 녹음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하면서 악보에 적고 그것을 토대로 수정과 발전을 시켜서 곡을 완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는 거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은 늦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 작곡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장르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이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천재 작곡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그 관심이 가거나 혹은 많이 쓰거나 혹은 잘 쓰는 그러한 그 장르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멋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던 저의 장래 희망이 교회 음악가가 되는 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와이대 교회 음악과를 가겠다. 그렇게 키워져서 그런지 커서 그런지 저는 교회 음악이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가가 합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작은 달란트라도 할수 있는 게 합창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에 중점을 두고 작곡을 하는 스타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합창 가사가 가장 중요한 작곡가고 그걸 위해서 작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이제 작품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앞으로의 그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사를 공부할 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쇼팽이나 이런 명작곡가들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디아 블렌자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와 미국의 많은 작곡가들을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많은 제자를 역사의 길이 넘는 제자를 가르친 선생님인데, 저는 저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가나 합창 쪽에서 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제 꿈입니다. 벌써 유빌라테의 곡을 내신 지가 2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24년째, 24년 24년째. 되셨네요. 24년째 되셨는데,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곡을 쓰셨는데,
어떤 그 본인의 작품의 변화가 있는지 혹은 초기 작품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마 대학원생 때, 대학원에 막 진학을 했을 때 처음에 유플라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현대적 기법이 색채가 들어가는 그런 화성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때 사역을 하는 부분들은 피아노 반주자였기 때문에 역시 피아노에 굉장히 무게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작곡한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심을 한게 아, 내가 지휘자가 돼 봐야겠다. 실제로 성가를 한번 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휘자가 되고 노래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제가 쌓아왔던 왜 이런 음악이 될 거라는 그런 상상만이 아니라 현 시대에 예배에 적합한 찬양을 쓰고자 하는 그런 작품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쉬워진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부를만하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 때매 주일 어려움 없이 찬양대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또 시립이나 뭐 대형 교회의 성가대가 아닌 일반 중소형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작곡할 수 있는 난이도로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하나만 꼽는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과 일반 성가대원들이 좋아해 주시는 찬양이 굉장히 다르던데 제가 좋아하는 곡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죠. 아, 내 연약함에 통곡하고라는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떤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큐티 나눔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사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끼쳐서 작곡한 곡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좋아하시는 작곡가가 있나요? 어떤 뭐 클래식 작곡가라든지 아무튼 어떤 작곡가라든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작곡가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입니다. 가장 감성적이고 또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표면에 드러나는 그 감정을 음악으로 너무 잘 표현한 것이 저에게는 쇼팽의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쇼팽의 음악을 좋아하던 시기를 지나니 슈만이 좋아지고 슈만의 시기가 지나니 이제 브람스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말러가 좋아지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의 흐름은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쇼팽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피아노에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빌라테 TV 가족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클래식 곡 하나를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곡들은 이제 뭐 여러 장르 중에서 하나씩 꼽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러면 제가 쇼팽을 좋아하다가 오랜 기간 좋아하다가 그 사랑이 바뀌었던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의 열정적인 감상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